번째 프로젝트가 암보다 무서운 불치병으로 알려진 당뇨병. 철저한 혈당 조절과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하는 최수봉 교수는 국내 최초로 휴대용 인슐린 펌프 개발의 주인공. 인슐린 펌프는 유럽 인증 마크를 획득했고 2000년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세계 10개국에서 30개의 특허도 취득했다. 센터에도 적극적인 치료, 즐거운 치료로 당뇨 해법을 찾는 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관리를 하고 있다. 부럽습니다. 우리 저 최수봉 교수님께서 조금 더 우리 의학계의 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 우리나라 의학이 외국의 의학을 선진 의학을 이때까지 배워오고 그걸 습득해가지고선 우리 의학 발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의학도 많이 발전해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의학적 기술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의 치료 원칙을 바꿀 수밖에 없는 치료의 그 파라다임을 바꾼다 할까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세계 당뇨병학회에서 이제 발표도 했지만은 5월 달에는 세계 인슐린 펌프 인공 췌장기 네. 학회가 결성이 됐고 저를 세계적으로 첫 번째 초대 회장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의학의 이런 명의 같은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가 잘 알려지고 또 그래서 더 발전해서 앞으로도 아마 세계 의학계를 우리 명의들이 또 우리 의학계가 선도해 줄 거라고 예. 믿습니다. 최근에 네. 보면은 외국의 환자들도 많이 치료하고 오죠.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의학도 발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든든합니다. 또 멋진 네.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뇨를 앓은 세월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은 약해져만 간다. 25년간 당뇨를 앓아온 75세의 이용길 씨도 마찬가지다. 치아와 눈이 손상된 상태에서 당뇨발이 생겼다. 살 잘 떠나기 위해서 큐라펙스를 채하거든요. 아 그래도 그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니 기운이 없고 상처 회복도 늦다. 더구나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그렇다고 혈당 조절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 이들의 선택은 인슐린 펌프, 즉 인공 췌장이다. 모자란 인슐린을 펌프를 통해 공급해주는 방법. 어디? 배꼽 옆에. 바늘은 짧고 얇아서 아프시진 않으실 거예요. 인슐린 펌프는 작은 바늘을 통해 복부의 피하지방으로 인슐린을 공급해준다. 괜찮으시죠? 이거는 주머니에 놓고 계세요.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인슐린이 이제 지금 조금씩 들어갈 거고요. 식사 때는 눌러서 또 주입을 하고 드실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와서 또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이거보다는 이 배터리가 있네. 기초인슐린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은 아주 작은 양의 인슐린을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인슐린 정상 췌장도 그렇게 해요. 췌장은 평상시에도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고 또 식사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인슐린 펌프는 당뇨 환자들에게 정상 췌장과 같은 패턴으로 인슐린을 공급해 혈당 조절을 돕게 된다. 갑자기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에너지가 들어왔을 적에 말하자면 포도당이 들어왔을 적에 아미노산이 들어왔을 적에 그 너무 많은 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것들을 처리합니다. 그것이 그 식사량이에요. 식사량과 인슐린 그 기초량이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인슐린 펌프입니다. 입원한 지 2주일 후 식사 시간을 앞두고 의료진이 인슐린 펌프의 작동을 도와주고 있다.
먼저 혈당을 체크해 인슐린의 양을 정한다. 하실 수 있어요. 끝났다가. 네, 식사하실 때 주입하셔야 되죠. 밥물을 갈치게. 그렇죠. 말로 흔들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버튼을 두 번을 눌러주시면 누구?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번 누르고 또 한 번을. 그렇죠. 다섯 번. 그렇죠. 다섯 번 누르시면 돼요. 다섯 번 눌러서. 네, 네. 식사하러 가시면 되세요. 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일은 인슐린 양 조금 더 내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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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으세요. 어떤 사람은 기초를 얼마 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인슐 얼마, 그 식사량 인슐 얼마 줘야 되는지를 혈당 검사를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 그것이 또 세월에인가 세월에야 속 3주 아니 그 저 3일 되면 또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또 바뀌고 2주일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혈당 검사를 해서 오달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돼요. 정상 췌장이 일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췌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안정된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인슐린 펌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물론 낯선 기계를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환자와 가족이 해야 할 일이다. 네, 나이 먹어가지고요. 새끼집 보고. 내 생은 나은 대로 적어놓고 자꾸 이거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